어디가 불편하시죠? 어지럼증 있고 입이 그렇게 마르고 눈도 마르고 그러는데요.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오장육부를 비롯해서 다양한 원인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 오장육부를 컨트롤하는 곳이 뇌신경계죠. 특히 어지럼증 유발하는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1번과 2번 경추의 아탈구, 즉 정상 위치에서 어느 쪽으로 비틀려서 틀어져서 내려가는 통로를 막고 신경 압박을 주고, 또 내려가는 이 혈관에 압박을 주고 등등, 이런 부정적인 변화가 어지럼증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 마르는 입 거는요? 마르는 것도 마찬가지죠. 마찬가지예요? 예. 눈도 마르고 입도 마르고 눈도 저기가 눈도 뜰뜨거운데요. 침침하고 건조해지고, 또는 입도 건조해지고 예. 침이 자꾸 마르게 되고 어. 등등이 전부 다이눈귀코와 연결된 1, 2번 경추의 불균형에 의해서 신경계에 부정적인 어떤 자극이 가해짐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료하시려면은 목뼈를 정상 위치에 되돌려서 뇌리관의 통로를 뻥 뚫어줘야 되겠죠. 그러시려면은 턱관절을 조절하지 않는 한 목뼈 1, 2번 또는 1, 2, 3번은 일시적으로는 정상 위치에 갈수 있을지언정 그게 반영구적으로 항시 정상 위치에 있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턱관절을 조절해서 목뼈, 등뼈, 허리뼈 등 척추 구조를 정상화시켜주는 클리닉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